그다음에 병의 증상 때문에 약안 먹으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제가 강제 입원은 가급적 시키지 마라. 비자 입원은 가급적 시키지 마라. 후유증이 너무 크다. 가족들을 원망하고 가족 관계가 깨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유일하게 이때는 무조건 강제 입원시키십시오. 방법 없습니다 하는 게 와해 증상이 있을 때. 인지 기능이 깨졌을 때. 와해 증상이 있을 때는 뭐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뭐 말이 횡설수설한다든지 등등. 근데 이때에도 그냥 강제 입원시키는 것보다는 얘가 저거 지가 입원은 해야 되는데 지가 입원 안 하려고 버티면 제가 하는 게 건수가 잡히길 기다려라는 거예요. 한 달, 두달 안에 반드시 건수가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 가다가 딴 사람하고 싸운다든지 아니면 집에 막 가스불을 켜놔가지고 불이 날 뻔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그 와해 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이 심할 때는 애가 정신이 나갔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지정신이 아닌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뭔 사건을 쳐요. 그러면 이때는 애가 와해 증상을 보인다 싶으면 바로 입원시킬 병원하고부터 다 알아둬야 돼요. 알아두고 지가 그냥 강제 입원시켜도 순순히 따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바로 그냥 강제 입원시키는 거고 바로 따라가지 않고 버틸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건수가 잡히기를 기다렸다가 지가 뭔 난리를 한번 치면 바로 입원시키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와해 증상 보일 때는 약 먹으면 2주면 아가 제정신 바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때는 빨리 입원시키십시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약물 복용과 관련된 환청 또는 망상 등이 있어서 약을 안 먹으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환청이 아니라 약 먹지 말라는 환청이 들려요. 또 망상도 약 먹으면 안 된다는 망상이 있어요. 이럴 때는 약못 먹이죠. 더더욱 버티는데 이때는 의사와의 신뢰관계, 심리 상담 이런 거에 먼저 들어가야지 돼요. 이거 강제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족에 대한 또 더더욱 심한 건 환청이 가족에 대한 환청 또는 망상. 특히나 자기 엄마가 차려준 음식 절대 안 먹을라 할 때. 이 엄마가 음식에 독 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족 관계가 그만큼 많이 깨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앞에도 이야기했잖아요. 특히나 망상 때문에 강제 입원시킨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멍청한 이야기죠. 망상 때문에 자, 우리가 강제 입원에 대해서는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그게 위험성. 딴 사람 칼로 찔러 죽이겠다. 아니면 지가 갖다 자살하겠다. 이거 아니고는 우리가 강제 입원을 시키면 안 돼요. 아까 와해 증상이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강제 입원이라도 시켜라라는 입장인데 망상을 이유로 강제 입원 시킨다. 망상이 딴 사람 칼로 찔러 죽이라는 망상이면 환청이 딴 사람 칼로 찔러 죽이라는 환청이면 그땐 위험하니까 강제로 뭘 해야 되죠. 그런 망상이 아닌 다른 어떤 그냥 피해 망상, 과대 망상, 망상은 강제 입원시킨다고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망상에 약이 들어가 작용하려면 적어도 넉달 걸린다 했잖아요. 넉 달에서 여섯 달. 망상은 물론 약을 먹어야 되지만 약을 먹으면서 반드시 심리 상담이 병행이 돼야 망상이 없어지는 거지. 망상은 마음의 심층에 깊숙한 곳에 그 망상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심리 상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하는 이제 이야기죠. 환청 같은 경우에 약 먹고 딱 떨어져 주는 환청은 약을 먹으면 되는데 약 먹고 안 떨어지는 환청은 심리 상담이 들어가야 돼요. 그다음에 강제 투약과 관련된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 몰래 속여서 먹이는 그래서 주스에 갈아서 먹이기도 하고 뭐 별의별 방법으로 먹이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는 게제 이야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항상 뭐를 약을 먹었을 때 얻는 이득과 그래서 하게 된 손해가 있는데 이득만 있는 건 없어요. 반드시 손해가 있어요. 그런데 몰래 했을 때에는 신뢰감 상실, 배신감이라는 손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이득보다. 강제로 입원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강제로 입원시켜서 얻는 이득보다 나중에 돌아오는 원망과 가족에 대한 불신, 이게 후유증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로 입원시키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압적으로 지시해서 먹이는 방법, 뭐 강제 입원이 다안 좋고 설득하거나 애원해서 먹이는 방법이 그나마 이 중에는 가장 나은데 이거 가족 관계가 좋으면 지한테 막 네가 먹기 싫어도 엄마가 이렇게 원하니까 좀 먹어달라. 그럼 애들이 마음이 착한 애들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나마 나은 방법입니다고. 자, 이렇게 약을 안 먹으려고 버틸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결정권, 안 먹겠다는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 취급을 하지 말아야지 되고, 안 먹으려는 이유가 자기가 환자 취급을 당하니까 안 먹으려는 거니까 환자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되고,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무조건 힘쓰셔야 됩니다.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이거는 저는 그 이야기하지만 가족분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지금 당장 병이 낫고 있냐 안 낫고 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 개선이에요. 지금 당장 병에 안 낫더라도, 큰 차도가 없더라도 관계 개선에 꾸준히 힘을 쓰다 보면 2년 뒤, 3년 뒤가 되면 그게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 관계 개선에 힘쓴 보람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강제 투약과 관련된 미국 정신의학회의 권고인데 이거 나중에 따로 읽어보시고요. 강제 입원과 관련된 고려점에서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입원이라고 하는 거는 치료적인 목적 때문에 입원시킨다 그런 건 없어요. 입원이 앞에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입원은 치료적 요소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에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치료적 요소를 갖고 있는 건 약이에요. 약을 먹느냐 안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는 것이고, 입원은 어떤 때 시키는 거냐, 입원은 위험성의 정도가 입원, 특히나 강제 입원, 자발적인 입원은 괜찮아요. 자기가 쉬러 들어가는 거니까 자기가 쓰러들, 근데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하는 건 항상 그 기준이 위험성입니다. 타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을 때 또는 자기가 자살할 가능성이 있을 때, 이게 이제 강제 입원의 기준이에요. 미국에서 강제 입원에 대해서 법원이 개입한다 했잖아요. 판사가, 또 강제 투약도 판사가 개입한다 했잖아요. 그때 기준이 이 위험성이에요. 딴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는 법원이 강제로 뭘 하게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이제 골든타임을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 지금 보면 의사들이, 유튜브도 보면 의사들이 워낙 골든타임 이야기를 많이 해요. 때를 놓치면 뇌가 망가집니다. 바보가 됩니다. 해서 막, 안 그래도 가족들이 마음이 불안한데다가 아는 약 안 먹으려고 버티고 있고 마음이 불안한데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야기하니까 막. 그런데 물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으면 좋죠. 또 특히나 아까 제가 그 재발 위험성이 있을 때 처음에 하루 이틀, 처음에 빨리 발견하면 지한테 네 요새 상태 안 좋다 그러니까 약 먹자 하면 약도 먹고 또 입원하자 하면 입원도 하거든요. 선을 안 넘을 때, 선 넘어버리면 그 다음에 약도 안 먹고 입원도 안 하는데, 그래서 빨리 발견하고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게 무지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선을 넘었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빨리 치료시킬 수 있으면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치료를 안 하려고 버티는 놈을 강제로 어떻게 해서 치료하고 하는 거는 결국 후유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치료를 지가 몇 년을 안 받더라도 기다리면서 부모가 관계 개선에다가 힘써서, 그래서 결국은 부모가 하고 사이가 좋아서 내가 부모를 위해서라도 그래 내 약 먹어주지 또는 병원에 입원해주지 이렇게 되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자, 골든타임 이게 시기가 의사들이 너무 과장해요. 뇌가 퇴화가 된다 어쩐다, 뇌가 퇴화가 되는 건 약 안 먹고 등등해서 퇴화가 되는 게 아니고 사회생활을 안 하고 문 닫고 10년을 지방에 틀어앉아서 뇌가 퇴화가 되는 거예요. 그거지. 그러니까 약 안 먹고 오랫동안 기간이 오래 경과가 되게 되면 기능이 퇴화됩니다. 뇌가 퇴화됩니다는 거는 우리가 혼자 틀어박혀 지내는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사람이 기능이 떨어지는 거지. 약 안, 그 자체로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안 먹어도 밖으로 돌아댕기는 놈은 10년을 약을 안 먹고 치료 시기가 늦어져도 뇌가 퇴화되는 거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퇴화되고 바보가 될까봐 겁을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보면은 상담실에 있다 보면 발병하고 나서 10년도 훨씬 지났는데 약도 안 먹고 그냥 내버려뒀다가 뒤늦게 상담실에 오는 아들 있거든요. 조금 약 먹고 조금만 지나면 바로 제정신 돌아오고 바로 괜찮아져요. 퇴화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앞에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이탈리아는 나라에 전체적으로 입원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치료 요소를 갖는 건 아니에요. 입원은 다른 이유 때문에 입원을 시키는 거예요. 좀 본인이 좀 쉬게 한다든지 가족이 좀 쉰다든지 또는 의사가 약을 먹고 반응이 어떤지 관찰한다든지 딴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입원 자체가 치료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시키려고 너무 기를 쓰실 필요 없습니다 하는 거예요. 약을 어떻게 먹일까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지
2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재발 조짐이 보일 때에도 약을 어떻게 먹일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개입법의 효과, 요거는 다음번 시간에 어차피 제가 가족의 정서적 지원할 테니까 그때 요 이야기를 좀 더 하든지 할 텐데,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제가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약을 먹는 데에서도 우리가 가족 교육을 시켜야 되는 여러 이유 중에, 가족 교육을 가족분들이 열심히 받고 하다가 보면은 가족들이 그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약의 중요성을 알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환자의 양, 환자가 약을 잘 먹게 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여기 이걸 담아뒀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해결책은 이거라는 거예요. 다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강의에 이어서 그대로 이제 하는 건데, 지난 시간에 그 이거 많이 강조했잖아요. 당사자의 자존심, 자존감 손상, 이것 때문에 약 안 먹으려는다, 사회적 편견 때문에 등등.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실은 이거예요. 이것이 당사자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손상시키지 않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진단명을 이야기해 줄 때에도 조현병입니다 이야기할 때도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존감 손상이 되지 않게끔, 자존심 손상이 되지 않게끔 잘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에도 자존심, 자존감 손상되지 않게끔 이 점을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하는 과정 내내 이거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병원에서, 상담실은 상담실대로, 그리고 가족들도 이걸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가족들이 환자 취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같이 지가 힘들어하는 거를 좀 덜어주는 쪽에다 초점을 두고 항상 시각을 거기에 두고 의논해 줘야 되지. 지가 힘들어하는 건 온데간데 없고, 내가 힘드니까, 네가 지금 환자니까, 네가 병이 있으니까 약 먹어야 안 되나, 병원 입원 치료해야 안 되나, 상담실에 가야 안 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항상 지가 힘들어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지 힘들어하는 걸 같이 좀 덜 힘들게 만들어주는 쪽에, 그걸 수월하게 해주는 쪽에다 초점을 두고, 부모가 그래서 약을 먹자라고 권할 때에도, 그러니까 네가 이러이러 힘든 게 있는데 그게 약을 먹으면 이렇게 좋다더라, 항상 이제 지 힘든 거에 이야기를 두고 약을 먹자 해야 되고, 입원을 시켜도 입원을 하자고 권해야 되고, 상담실에 데려갈 때도 그거에 초점을 두고 권해야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네, 뭉뚱그려서 네가 환자니까,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 문제 네가 해결해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제대로 된 질병 교육과 제대로 된 약물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약이 제일 밑바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질병 교육과 약물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이건 뭐 결국 어떤 면에 평생 먹어야 될 약인데,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제대로 한번 공부하고 먹어야 될 거잖아요. 모르고 먹는 게, 가족들도 평생 먹어야 될 약인데 왜 먹어야 되는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대로 알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질병교육, 약물교육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사에 대한 신뢰, 의사와의 의사소통 증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료 시간이 늘어야 돼요. 3분 진료, 5분 진료 가지고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기본이 미국 같은 경우, 유럽 같은 경우 의사의 진료 시간은 기본이 30분이에요. 기본이 30분. 우리도 어떻게 하면 기본이 30분이 되게 만들 거냐, 그런 시스템을 만들 거냐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자꾸 잊어버리고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은 장기 주사제 플러스 여분의 약물로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이 도움이 됩니다. 심리 상담이 조현병 자체를 이겨나가는 데도 다 도움이 되지만, 약을 먹는 거 하나만 두고 보더라도 심리 상담을 받는 게 도움이 돼요. 워낙 많은 환자들이 중간에 약을 안 먹으려고 버티고 뭐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심리 상담 중에서 특히 도움이 되는 게 지지적 상담입니다. 이런 이야기는 뒤에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심리 상담에 대해서는. 그리고 때로는 병원을 절대 안 가려는 애들이 때로는 상담실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상담실에도 네 문제 어떤 거 의논하러 가자, 절대 안 오는 애들도 진로 상담 받으러 가자 하면 오는 경우 있어요. 다들 진로가 막혀 있잖아요. 자, 지금 학교에서 지금 전공하는 게 뜻에 안 맞거나 공부가 잘 안 되거나 뭐 직장
취업이 안 되거나 뭐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이 버티는 놈들은 진로 상담을 받으러 가자 라고 해서 상담실에 데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희망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을 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매일처럼 약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매일처럼 우리는 희망을 처방받아야 됩니다. 희망을 처방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건 오늘 자세히 이야기 못했으니까 뒤에 자기 결정권을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줄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 문제니까 자기가 의사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뒤에 자세히 이야기할 텐데 아무튼 이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약을 안 먹으려고 버틸 때는 결국은 인정해주고 기다려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고 그러면서 기다려주면서 그냥 손 놓고 있느냐? 그게 아니고 가족 환자 관계 개선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치료를 안 받겠다고 버티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가족들이 어찌됐건 환자하고 관계를 더 좋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보면은 지금은 꼼짝도 안 하는 애가 세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움직여집니다. 이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대처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가족의 정서적 지원 내지는 가족분들이 당사자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다음번에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